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짧은뜨기로 모티브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먼저 연결할 모티브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. 연결할 부분은 이렇게 맞대 주신 다음에 코를 잘 봐주시고요. 첫 번째 위치에 코를 한쪽에 반코, 한쪽에도 반코. 이렇게 반 코씩 떠준 다음에요. 실을 잡아주시고, 바늘에 실을 걸어 고리를 한 번에 이렇게 빼내주십니다. 그리고 기둥코를 한코 세워주시고요. 그 다음 코로 연결하는데, 마찬가지로 반 코, 반 코. 위에서 보이는 코에 걸어주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걸어서 한번 빼내주고, 한번 빼내주고,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반복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끊어보세요. 이렇게 해서 서로 모티브가 연결되었는데요. 짧은뜨기로 모티브 연결하는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.